대표님과 훨씬 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친박 신당으로 힘을 모으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이른바 자유제일야당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보수통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어떤 형식으로 보수통합이 나오는가를 지켜봤죠.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보수라고 이름을 내건다고 해서 보통합이 보통합이라는 간판을 건다고 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개파 사람으로 구성이 되고 노구체적으로 탄핵 세력이 주도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옛날 OS계 중심이 되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 3년간 아스팔트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외치고 태극기 해버렸어요. 완전히 배제해버렸잖아요. 극우 세력을 배제했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아니라 보수 분열 세력은 이걸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난 12일인가 갑자기 김무성이가 나타나서 강창일 의원과 함께 국민 발안 개헌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4.15 총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안을 표결에 붙이자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탄핵 세력뿐만이 아니라 개헌 세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18년 4월달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자유한국당은 원내 총 의총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말하자면 주안으로 하는 개헌안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아까 연설에서도 축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간 아스팔트를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태극기 애국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 그리고 좀 옥중에서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을 외롭게 투쟁하고 계신 우리의 총사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탄핵이었고 대한민국 복지에 대한 탄핵이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주장합니다. 그리고 4.15 새로 형성되는 4.15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업무를 반대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민단체 30개 시민단체 대표가 계시는데요. 네. 시민단체는 어떻게 다 통합이 되고 있습니까? 뭐 시민단체는 물론 이제 뭐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국법, 대한민국 집회를 주도하는 태극기혁명 국민운동 국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기 이제 포함도 보낸 정소와 뭐 혁명 쪽입니다. 무사당 오상종 대표라든가 미디어 코치 변인재 대표 가로세로 연구소 그 외에 옛날 박사모 팬클럽 범 지금 40여 개 단체가 모여서 범박 가족협의회 같이 대구 우파 시민연합 김호경 이런 식으로 크게 한 30개, 작게 나누면 뭐 한 50, 60개 단체를 모아가지고 첫 번째는 2월 25일 토요일 3.1절 국민 대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저희들 주안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박 신당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만 탄핵 무효, 법치 회복을 내세우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고 그쪽을 통해서 우리 태극기 대국 세력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를 창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친박 신당이 발족이 됐으니까 또 이제 앞으로 회의를 거쳐서 친박 신당에 대한 우리들의 지지 여부라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친박 신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지난 3년간 이 태극기 집회 우파로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이 장외 플랜에서 드러난 많은 세력들, 그 중에서 특히 젊은 분들을 대거 발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도 유명한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지난 2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작년에 어느 자리에서
아닌 정당 활동을 한다면은 30대, 40대 아주 과감하게 신인들을 많이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 국회 A회의식에서 제대로 열렸으면은 그런 참신한 분들을 몇 분 여러분들이 목격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좀 추천을 해주시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여러 방송이나 여성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애국기 유튜버님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우리 변희재 대표인데 변희재 대표는 며칠 전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나에게도 힘을 도와달라고 그런 요청이 오고 명령한다면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변희재 대표 그런 젊은 발탁에도 제가 좀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기 기자지 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새로 연구소에 김세희 기자님과 강용석 변호사님 좀 발탁해 오십시오. 김세희 기자. 네. 그분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추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대 TV에서 앵커를 안아서 지금 미통당 공천 시절에 최대현 아나운서, 최대현 부장, 막 그런 분들도 저 MBC나 후배들이니까 많이 공천이 안 되면 차례 올려버립니다. 또 우파 유튜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좀 추천을 많이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현장에서 많이 뺏어주시고요. 태극기 미처들의 지도자님 유튜버님께서 많이 좀 추천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자, 오늘 질문은 왜냐면 강성훈 대표님 또 제가 앞으로 그 개인적으로 또 아주 심도 깊은 인터뷰를 여성도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거든. 네, 남기자님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기약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꽉 찼네. 전화줘. 나는 안 변화. 네, 지금 인터뷰 꽉 차.